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신당을 끌어가고 있는 용불사 청관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삼재 중에 그나마 조금 조심해야 되는 띠, 개축생, 소띠, 아홉을 정점으로 고비가 조금 들어져 하는 사업이 올해까지는 삼재지만 나쁘다고는 말을 못해요. 이제 후반에 갈수록 이제 영으로 접어들어가는 해운역이기 때문에 아홉수에 이 사람들은 조금 몸수로 고전을 하고 금전이 나갈 거, 나간다. 자기가 쌓아놓은 공든탑이 조금 무너지는 걸로 보인다. 그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몸이 아프거나 그걸로 금전이 나가고 들어올 때 아니면 꼭 삼재는 나갈 때 쳐요. 묵는 삼재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뱀띠 삼재가 악삼재로 지금 들어와 있어. 들어오는 때 묵는 해운년, 나가는 해운년까지 가장 곤욕을 겪는 게 뱀띠. 올해 삼재든 내년 삼재든 뱀띠들은 나갈 때까지 조심을 하시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조금 막힘이 많을 거고 또한 몸수를 겪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 보여요. 몸수. 몸으로 돈을 칠 건지 삼재 아니어도 삼재처럼 조금 힘든 분들이 쥐띠가 내년에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52세. 기우생 닭띠들하고 이제 비슷비슷해요. 나쁘진 않지만, 내가 보는 삼재는 쥐띠들이 삼재처럼 보여. 이제, 쥐띠분들 좀 조심하라는 거네요. 쥐띠도 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후반에 0에서 들어오거나, 이제 뭐, 8을 넘어서 9수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7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나갈 때, 내년 후반 있죠? 내년 후반 넘어가시면서 조심들 하라는 말을 미리 해줄게요. 2021년도 해운년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봐온 거에 비해서 아홉수 들어가시는 분들, 또 생일이 초반에 일찍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쥐띠들. 조금 내년 해운년에 조금 초반에 있는 분들은 나쁘다는 것보단 조심을 좀 하셔라. 삼재다 아니다에 크게 개념은 두시지 마시고,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굳이, 꼽아달라고 한다면, 40세 신유생 닭띠들. 내년에 좀 힘들 것 같아. 올해는 그래도 약간 평삼재처럼 들어올 때랑, 올해 묵는 해운년까지는 내가 봤을 때 많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41살이 이제 생일이 초반이신 분들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생일이 후반이신 분들 있죠. 후반이신 분들이 지금 조금 힘든 해운년을 겪지 않을까, 날삼재로. 삼재라는 개념 많이 묻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런다고 그냥 둘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힘이 든다면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것도 더 많으니까 정리들 좀 하시고 지키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람마다 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 건강 관리 잘하고 사고가 날까? 요거 조심하고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세 가지만 조심을 한다면 내가 항상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기를 바라시죠? 그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 난그 말을 해주고 싶으네요.